우리 지난 주일 종교 개혁 주일이었죠. 그리고 어제는 종교 개혁 날이었습니다. 저는 뭐이 종교 개혁을 참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 개혁 역사 너무 보는 거 재밌고, 또 우리 마틴 루터 그 생애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존 켈빈의 그 생애에 관한 이야기, 스윙글리, 그리고 뭐 후스나, 그리고 사보나롤라 같은 이런 그 훌륭한 종교 개혁자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듣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읽는 것을 좋아하고, 정말 얼마나 참 감동이 있는지 모르죠. 사실 제 자신도 그런 분들 같이 정말 그 종교 개혁자가 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그런데 우리 또 가정도 개혁하고 내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 거죠. 그 개혁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참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 지식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자신 사실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교 개혁자가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생각뿐, 꿈일 뿐, 현실적으로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되고, 이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제 자신을 개혁하는 그런 일에 오히려 힘쓰는 것이 더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이 야고보서, 또이 야고보서를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또 야고보서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다지 그 야고보서가 그렇게 옛날에는 인기가 없었대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성향 때문인지 경향 때문인지 저는 야고보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선지서라든지. 저는 어떤 개혁적인 그런 그 역사, 그런 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읽으면 5장 읽으면 너무 신나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교리적으로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왈가불가, 제가 볼때 왈가불가하는 것 같아. 그 무슨 뭐 믿음이냐 행위냐? 그냥 말씀대로 읽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실행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이 5장을 통해서 어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활 속의 어떤 종교 개혁, 그것을 저는 주장한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개인의 성도의 삶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자라는 그런 말은 쓰고 있지 않으시지만, 바로 그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쫓아, 성령을 쫓아 개혁하는 그게 바로 교회개혁이고 종교개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생활 속에 종교개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그런 지침서가 된다고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라는 이야기하죠. 유혹을 이기라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남을 차별대우하지 말라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라. 또 혀를 조심해라. 참된 지혜를 구하라.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재림 때까지 잘 참아 기다리라. 맹세하지 말라.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미혹된 자들을 구하라. 이런 등등의 교훈들이 바로 이게 종교개혁이죠. 너무너무 좋은 지침서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2장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차별이란 말, 특별히 차별. 우리 차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세상에는 의외로 차별이 참 심하죠. 아주 극심합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 차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저도 차별을 경험하죠. 사실 매일 생활 가운데 늘 차별을 경험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뭐 좀 주관적으로 내가 차별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지난주에 교회에서 뭘 좀 찾아오라고 해서 우체국에 모처럼 갔더니 그 우체국 직원이 아 그거 이제 슬립 주었을 때 그거 이제 그 등기로 온 우편 그거 찾아서 절 주면 되는데 절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하여튼 처음서부터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왠지 모르겠어. 뭐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굉장히 불친절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종래에 제가 그걸 못 찾아오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 내 주보도 있고 내 크레딧카드도 있고 내 전화벨 라이센스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할 만한 것들이 다 있고 또 원래 우리 아는 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저기 제 이름이 적히고 교회 이름이 적히고 한 그 우편물을 하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이 등기물 찾아가라고 이 쪽지 하나 가져가면 그냥 내주거든. 예, 애만큼만 없어서 내가 그 사람들이 조금 다소 있긴 했지만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어? You are unkind 그랬어요. 예? 너 참 정말 불친절하다. Please be kind. 좀 친절하면 좋겠다. 그렇게 아니 난 목사잖아요. 선지자잖아. 그런 어디서나 그런 역할을 감당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제 감정을 그냥 노출시켰다기 보아도 그분에게 그 이야기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면은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왜 부친절해요? 그 모르겠는데 저에게 불쾌감을 드러내는 걸 봤어요. 나중에 이튿날 갔을 때 저를 또 경계하고 직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저를 처음에 그 직원은 그냥 드라이브 라이센스 주더니 받아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우편물 안 가져왔으면 주지 마. 딱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저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있는 거야. 내가 You are unkind 그랬거든. Please be kind 그랬거든. 그 사람들인데서 그게 그런데 그 전부터 처음부터 사실 그분 참 불친절하시더라고. 근데 이후에는 좀 사귐이 있어서 잘해주려고 해가지고 좀 서로 사이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목사인 줄 알아요. 지금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비일비재하죠. 사실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그 우리 다 참으면서 사는 거지. 그것저것 다 이 감정을 드러내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목사로서 그래도 이제 그렇지 한마디 좀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에게라도 좀 친절하게 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닙니까? 이것은 의외로 야고보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여기 앉으신 분들 우리가 누군지 알지?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 영광스러운 사람들. 여러분들 정말 아주 영광스러운 분들이에요. 저는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별받을 이유가 없어. 사회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직급으로나 뭐로나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귀족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귀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주 품위를 지켜야 돼. 우리 품위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품위 있는 사람이에요. 예. 품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성도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여야죠. 아니 교회는 원래 차별이 없는 곳이라.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 여기 나 이 커뮤니티를 좋아해요. 인터넷 복음 방송 커뮤니티 참 좋아해. 여기는 차별이 없어. 오면은 그냥 마음이 기뻐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어떤 데는요 신학자들 박사들 모이는데 목사들 모임에 가는데도 막 그냥 좀 쭈뼛쭈뼛하게 돼. 문 열고 나가기가 들어가기 어휴 한번 기도하고 얼굴에 철판을 좀 깔고 이렇게 들어가야 아 그 무서워요. 신학자들 모이고 목사들 모이고 선지자들 모이고 그런 그 직급 높은 예? 성직자들 모인 자리가 그렇게 왜 그래 무서워요. 예.
아이러니지, 아이러니지. 예, 그러는데. 그런데 또 그거는 또 그런 거예요. 원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거기는 뭐 치료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건 또 기도하고 힘을 내서 들어가야 되고. 예,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을 때는 물론 아니죠. 어쨌든 교회,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차별이 있는 곳이야. 차별. 아니, 차별에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 세상은 차별이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 그게 교회예요. 차별만 없어도 그건 벌써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편견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편애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본기인 것입니다. favoritism, discrimination, prejudice, 뭐 이런 그 영어의 말들, 이런 건 정말 교회와 어울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성도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서는 완전히 근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절되어. 근데 무엇보다 기쁜 게 여기는 없어. 찾아볼래도 없어. 여기야말로 천국이고, 정말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정말 여기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 아름다운 곳이. 이제 오늘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토대로 해서 볼 것 같으면 진짜 이 교회가 모범된 교회, 표준 교회고. 네. 자, 2절부터 4절. 근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자, 교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순적인 차별을 아주 리얼하게 야고보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냐. 아,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날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니 진짜 이 말씀이,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이 성경의 성경 말씀은 아주 트루스풀하잖아요. 진실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가 뭐 약간 뭐 하등한 그 성경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흔히 역사 속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 야고보서가 금산처럼 우뚝 서는 것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여기 하신 말씀이 참 사실 틀리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아주 흔히 있는 일이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런다니까. 뭐 돈 좀 있어 보이고 지위가 있어 보이고 좀 지식이 있어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매너가 있어 보이고 좋은 옷은요 벌써 보면 알아요. 우리 요즘 뭐 텔레비전에 방송국에 나오는 사람들 옷 보면 어이구 옷이 얼마나 좋은지 야 저 사람 돈 벌었나 보다. 그리고 금가락지 요지야 뭐 금가락지 흔하지만 옛날에는 금가락지만 보면 벌써 돈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금가락지 낄 수 있지. 저도 금가락지 있어요. 큰 거 있어 아주. 그런데 아니 좋은 양복이 얼마인지 저도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건 취향이고 자기 좋은 거 입고 싶으면 좋은 거 입는 거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쓸데없이 우대하는 게 문제라니까. 막 그냥 마음에서부터 벌써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하,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좀 기분 좋게 해줄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한심을 좀 사볼까 하는 이런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고 야고보가 그런 걸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여서 이리옵소서. 이 어디야? 부부불 떨면서 좀 약간 어디에 앉게. 목회자가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나는 이 참 목회자 욕을 잘해가지고 아니 어쨌든 목회자 이 목사 만수 자기는 자기도 목회자면서 아니 쓸데없이 어디 다니면서 목회자 욕한다고 누가 뭐 그러는 거 안 들었지만 또 그런다 한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인생도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인생을 살면서 아니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좀 뻐짓하고 좀 이렇게 잘생기고 뭐 이렇게 외모에 뭐 이렇게 부자거나 권세 있거나 그렇게 지식 있고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런 분들이 오면은 교회에서 우대를 해. 그런데 일단 먼저 중간 결론을 말씀드렸으면 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 가난한 사람 아니 보면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에서 가난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타고나면서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타고나면서 부자도 있고 타고나면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표가 나요. 뭐 가난과 사랑은 뭐 감출 수가 없다나. 그것처럼 저는 좀 부잣집 아들인데 신학교 처음에 가가지고 머리 이 스포츠 머리하고 뭐 누가 주는 이 우리가 옛날에 한국 시골에서 부자가 된 이유가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워낙 우리 조상집부터 좋게 말하면 금소하게 살고 좀 나쁘게 말하면 너무 돈을 안 써.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고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이고 뭐 우리 할머니가 상당한 그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했어도 우리 애들 우리 아버지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우리를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사진을 보면 참 그러지 애들 뭐 하노. 그러니까 네. 아 우리 옛날 아내가 우리 사진 옛날에 이 사진 그리 많이 찍은 사람 많이 없거든. 그러지들이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그 아버지가 카메라를 갖고 있고 일본서부터 굉장히 그 카메라를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떼나 세워놓고는 찍을 준 전부 그러지들이야. 그러지들 동양 딱 깡통만 차면은 완전한 그러지야. 근데 우리 어머니 아 자기는 이쁘게 옷을 입었더만. 근데 우리는 그냥 어디서 모르겠어 지금 그런 거 안 물어봤더래 가지고 한 물어볼 걸 그랬어요. 이제 예,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아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로 교회에 누구 오잖아요. 사람들 눈은요 다 대단해요. 잘 알아봐. 저 사람 돈이 있겠다 없겠다. 저 사람 지식이 있겠다 없겠다. 숨길 수 없어요. 제 자신 지식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만 없는 걸로 그냥 하고 전제하고 살아야지. 다 영어 못하면 표 나잖아요. 솔직히. 예, 그것처럼 가난하면 표 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아니 우리 작은 교회도요. 내가 가만히 보면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긍휼이야. 긍휼. 예? 참 이렇게. 예? 그런데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잖아. 그러면 그 좀 무시하는 게 보여. 예? 말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예. 예, 그런데 뭐 저는 뭐 하도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집안은 괜찮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당할 일들이 좀 많았어요. 무시당하는 것이 아주 많이 익숙하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뭐 어디 가면 외모로 이렇게 판단받는 경우들이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시간 내에 잘 적합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잘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판단하는 거, 이 악한 생활로 판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유, 이 말 한 말씀만으로도 저는 아유 이제 누굴 차별하는 일은 정말 하면 안 돼. 예, 예. 텔레비전 뭐 야구를 보다가도 야구 선수 중에도 잘 챙기고 아주 탁 아주 멋진 야구 선수가 있는 거 하면 어떤 선수는 보면 이 좀 뭐랄까, 예, 좀 뭐 이렇게. 예? 뭐 인종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좋은 집안에 아들로 태어난 것 같지 않은 그저 돈 벌려고 열심히 야구한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있거든. 그럼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알아. 그거 보고 야구 보면서도 뭐 이렇게 좀 잘 챙기고 부잣집 아들 같아 보이는 사람은 와 이렇게 하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선수는 또 에이 저게 그냥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개해야 돼. 회개. 야구 보면서도 회개해야 돼. 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예?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차별하면요, 그거 당장 소문나요. 소문나고 아주 악평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여간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AA라고 하는 단체에 가봤어요. 저희 교회가 저기 뉴저지 마운트 할리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 이제 보통 교회들을 빌려서 많이 해요. 알코올릭 이 술 중독자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그래가 이 술을 끊는. 근데 이거 굉장히 훌륭한 단체예요. AA가 이거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게더링이라는 이런 단체인데 원래 크리스천 아주 신실한 의사와 신실한 크리스천 변호사 두 친구가 이 술을 못 끊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서 우리가 한번 술을 우리 둘이서 서로 협력해서 끊어보자. 그래 거기다가
복음의 원리를 12가지로 딱 했어요. 핵심하는 그 단계를 12가지로 해가지고 결국 술을 끊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해가지고 그 12단계를 이 의사와 변호사가 딱 만들어가지고 둘이서 그걸 실행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인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술 중독자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 술 중독자가 아니니까 뭐 술 중독자입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게 쉬운 것 같아 보이죠. 술 중독자는요 자기가 술 중독자라는 말하는 거 추우도 못해요. 추우도 그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특별히 그 당시에는 더 그런 것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 모여도 절대 서로 그 이름 묻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 서로 격려만 해주는데 제가 거기 신학교에서 리서치를 해오라고 해서 숙제 때문에 갔더니 아 저를 만나자마자 전부 내가 들어가니까 전부 쳐다보면서 화짝 미소를 띠면서 어서 오라는 거예요. 어서.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얼마간의 다가를 차려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너는 지금 끊은 지 얼마 됐니? 나는 지금 한 4개월 됐어. 너는 한 6개월 됐어. 그러면은 좀 더 잘 견뎌봐라. 참아봐라. 우리 주님을 생각해라. 예? 십자가를 생각해라.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거기서 격려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술을 안 마시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술을 끊는 그런 단체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 교회가 누가 새로 찾아오는, 새로 교회에 처음으로 오시는 분은요, 그 문 열고 들어오는 게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목사는 문 열고 들어가면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뭐 이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은, 아니, 문 열고 들어오기도 어색하고, 근데 들어갔더니 전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잖아요. 그럼 막 굉장히 그 어색해요. 예? 더 어색해져. 그리고 또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도 쳐다보지 않는다든지. 그런데 반대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다 바라보고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러세요. 뭐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도다. 와,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벌써 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이 말씀에 의거할 것 때문에 가난한 자의 편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 선지는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주고 있어요. 극명하게 이 부자한테는 조금 더 페이버를 안 주고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게는 굉장히 페이버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 여기서 부자다 가난한 자다 진짜 부자가 뭐냐 빈자가 뭐냐 여기서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는지 하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는 것을 보죠. 그들은 택함을 받아요. 믿음에 부유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는데 반하여 부자들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야. 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법정에 끌고 가. 우리가 뭐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혹은 예. 억울하게 법정에 끌고 가는 게 하는 때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이름을 아주 비방하는 자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지식인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편을 들 거냐? 아주 너무너무 확실해지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 편을 들어야 돼. 하나님 편은 가난한 자들 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좋은 아주 그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 부자들은 교만해. 교만한 거 아닌 것 같으면서 교만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교만 한 것 같은데 겸손해. 근데 이게 상당히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 낮은 자들은 너희가 좀 높아지려고 하고 너희 높은 자들은 너희가 좀 낮아지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좀 가난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좀 자기가 높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행세해야 되고 좀 부자들은 자기가 좀 낮은 사람처럼 행세해야 돼. 그것이 성경적 원리고 그것이 성도의 지혜라고 믿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만나거나 사귀면 참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신경이 안 써요. 별로. 예. 그런데 부자들은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들이야. 하여튼 부자니까 함부로 못하겠어. 예.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 학위가 있다, 뭐 혹은 권세가 있다 이러면 우리는 그만 신경 쓰이니까 그냥 잘해드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는 대우받아야 된다고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보통 많거든요. 자,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애티튜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성도적인 그런 태도, 그 믿는 자의 영광의 구주를 믿는 사람의 그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티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예? 그렇지 않고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가 범법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최고의 법을 지키는 준법자가 될 거예요? 아니면 차별하는 범법자가 될 것입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준법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지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범법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는 것은 범죄예요.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편애하는 것은 간음이나 살인이나 다를 법 없이 아주 무서운 죄, 부끄러운 죄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잘 설명해 주시는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간음하라 하신 자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 여기서 이쯤에서 우리는 완전히 세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차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편견을 가지거나 하는 것은 우리는 간음한다든지 막 누가 혹시 간음했다는 그런 정죄를 받을까 봐 되게 두려워해, 무서워해. 그리고 뭐 살인했다는 말을 듣는 것은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로 알고 우리 두려워하는데 아, 남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간음이나 살인이나 편견이나 차별 다 동일한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모든 면에서 뭐 간음이나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이 차별하는 편견을 가지는 이런 부분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부분 그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13절 해주고 계시는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벌써 12시가 다 됐으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끊으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13절 한절 말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
것 좀 충분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을 우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막 지식이 많거나 뭐 영어를 잘한다거나 뭐 성경을 뭐 달달 외운다든지, 혹은 뭐 한 가지 물어보면 아주 설명을 잘한다든지, 혹은 뭐 돈이 있어서 필요한 때 뭐 얼마든지 이렇게 거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예, 여러 가지 권세가 있어서 잘 도와주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막 흠모하고 사모하고 존경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훌륭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일단은 훌륭하다는 거, 그거는 일반적으로 상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에 의지할 것 같으면 긍휼한 사람이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라도 이 긍휼이 여길 마음은 약한 마음이라 생각해서 자꾸 없이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이 여길 마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이 여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바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뻐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이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풍성한 긍휼로 이렇게 살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다 가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죄들도 덮어주는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 베드로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네. 막 죄를 회개한다고 막 죄 없는 죄 짜내가지고 막 회개하기보다는 차라리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다 보면 자단적으로 죄는 다, 죄 문제는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비를 누가 다른 사람이 지불하고 비를 여 하나도 없어. 네?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 하나,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뉴욕인지 어딘지 가난한 동네에 형제 둘이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어서, 이 애들이 장난으로 언덕 위에서 돌팔매질을 하는데 하필이면 귀족이, 권세 있는 귀족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돌에 맞았어요. 그 말이 돌에 맞았어. 말이 막 확 하고 뛰는 바람에 이 귀족이 막 나둥그러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돌아가 버리셨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다 잡혔지.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법정에.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네 이놈 네가 그랬지 하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했어요 이러니까, 또 형보고 네가 그랬지 그러니까, 네 제가 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판사가, 제가 지금 말을 좀 잘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판사가, 아 이놈 형제가 둘이서 다 지가 했다고 주장들 하는 거야. 네? 판사님 제가 했습니다. 제 동생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던진 모래 돌에 말이 맞았어요. 제가 정죄 받아야 됩니다. 하 이러다가 하도 이 판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엄마를 불러서, 혼자 아들 둘이 키우는 그런 엄마야, 가난한 가정인데 불러가지고 그 어머니 보고 이 둘 중에 누가 했느냐고, 누가 한 것 같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 둘째가 그랬다 그런 거야. 저 둘째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 둘째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냐, 첫째는 당신 남편의 전체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신 아들을 그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주 신앙이 깊은 어머니예요. 신앙이 깊은 어머니. 예. 내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쟤는 끌려가서 감옥살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 큰 아들은 내 남편의 전체의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저 애가 감옥에 가는 것은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 가정이 아주 신실하고 잘 믿는 가정이. 그리고 판사 자신 크리스천이죠. 이전에 1800년대 이야기니까 다 그때는 정말 잘 믿었던 분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판사가 다 무죄 선언을 해버렸어. 예.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